뭐 지금 제외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걔들이 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오빠 같은 사람 아니면 자기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에티켓을 가지고 좀 만나주시다가 헤어지시는 거는 100% 생각납니다. 그리워집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질문은 네. 대표님 뭐 감히 말씀드리자 대표님 전문 분야. 제 이별 만남.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. 그쵸. 이 방법이랑 뭐 이런 것만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. 어. 이 재회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혹시 있나요? 주의할 점 원. 주의할 점, 재회할 때, 재회를 주의할 때가 아니고요. 연애할 때 주의할 점이에요.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거든요. 또 이별이 있으면 다시 재회 만남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재회 전문이라고 그랬잖아요. 뭐 100일 기도를 하든, 100일 초를 켜든, 만나긴 만나. 근데 만나놓고 똑같이 또 헤어진다. 왜 헤어질까? 같은 이유로 헤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왜 그런지를 좀 아시고 고쳐가야 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막말하신 분 있잖아요. 우리 이제 우리 헤어질 때 되면 그죠? 내가 준 선물 다 내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것도 하시지만 그걸 떠나서 자존심 상할 거 다 상하게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제외시켜 달라고 하면 어우 감당이 불감당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잘해야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말하고 막판 말은 안 하는 걸로. 여쭤보세요. 어떻게 해서 헤어졌냐 여쭤보세요. 네. 여쭤봤을 때 네. 뭐 특이한 경우도 많아요. 뭐 다양하죠. 이제 성격이 안 맞다. 그러면 성적이 안 맞다. 그죠? 네. 그다음에 뭐 어떤 분은 그래 여러분이 있죠, 뭐 근데 뭔데. 이런 연인은 진짜 아 이건 붙이면 안 될 것 같다는. 아니 제가 사실 한 번은 붙여줬어. 붙여줬는데 이 언니는 이제 이렇게 참 좋으신데 술만 먹으면 가격해지시는 언니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뭐 그 술만 먹으면 이제 왜 전화 한 500통 하시는 분. 그러니까 자기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셨겠죠. 그렇게 하면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 질리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. 아, 나 이 얘기도 해야 돼. 요즘에 저희 집에 그 이별 시켜달라고 오시는 분이 많아져. 이별을 시켜달라고? 네.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처럼 있잖아요. 남자분이 여자분 너무 집착하시는 분 있잖아요. 어디 가니 뭐 하니 왜 이 돈을 썼니 하고 집착하시는 분들. 네. 이제 그런 분들 또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서로 데이트 하실 때 이제 조금 에티켓? 네. 이런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재회보다도 지금 만나고 있을 때 있는 사랑 없는 사랑 다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 일은 이것도 제가 그때 사랑과 사랑과의 인연이 네. 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나쁜 업을 안 지어야 되니까 조금 더 성숙된 만남이었으면 좋겠어요. 에티켓을 가지고 좀 만나 주시다가 헤어지시는 거는 100% 생각납니다. 그리워집니다. 결론은 지금 말씀이 재회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맞습니다. 만남이 시작돼서 만남을 가지는 동안에 네. 더 서로 에티켓을 지키면서 꾸준하게 맞아 사랑 듬뿍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고요. 이왕 만남이고 이왕 사랑하시는 거잖아요. 사랑하실 때 사랑 많이 주시고요. 그래야지 다음에 돌아서서도 후회를 안 해요. 그래서 후회 없는 사랑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혹시나 헤어진다면 네, 네. 어디 찾아와요? 그렇죠. 고해산 백과할매당으로 오십시오. 뿅뿅. 감사합니다.